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은 제 대학교 동창인데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는 제 친구 좋은소리님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더블 베이시스트 좋은소리입니다. 우와. 악기사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제가 연주하는 거에 더 열정과 열망이 생겨서 네네. 악기사는 그만둔 지 한 몇 달 됐고요. 지금은 네. 연주도 하고 있고 학생도 네.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미국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뉴욕에 살고 있고요. 뉴욕커예요? 네. 네, 어쩌다 뉴욕커가 됐는데 뉴욕 집값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저는 맨하탄에 한 3년 살다가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그나마 좀 네. 살만합니다. 혹시 물어봐도 돼요? 한 달 렌트 같은 거?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봐봐요. 어머. 남편도 박사하고 있는 학생이어서 근데 저희가 월세는 한 2,000불 정도? 버는 돈을 그냥 다 그쪽에 때려박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가요? 네, 월세가요. 뭐 아파트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층 하우스. 이게 조그매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가요? 엄청 크죠?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작구나. 이게 그럼 콘트라베이스인 거죠? 네, 콘트라베이스고 네. 제 악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네. 보통 10kg에서 한 13kg 10kg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진짜 무거워요. 저랑 키가 비슷한데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거의 100이면 99명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일단 운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는 쉽지 않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택시를 타거나 자차가 있거나 해요. 근데 승용차로도 운반이 되긴 하죠? 네, 됩니다. 쫙 네. 뒤로 적힌 다음에 네, 네. 악기를 확 이렇게 신으면은 뒤에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네, 네. 대신에 실리긴 실립니다. 모닝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운전을 할 때 악기 헤드가 내 옆에 이렇게 손을 있지. 그래서 네, 운전이 좀 쉽지만은 않아. 아 근데 진짜 크다. 뒤에 누우면 안 보이겠어요. 네. 저 예전에 케이스 혹시 말씀하신 네네, 건가요? 케이스 네. 들어와서 자서 네 이분 많이 주무셨어요. 침낭으로 딱입니다. 편하더라고요. 네. 따뜻하고 얼굴까지 네. 이렇게 지퍼 올려가지고 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몇 명 놀래켰죠. 확 하고 들면은 사람이 들어있고 얼마나 큰지요. 들어갈 수 있어. 요롤링 들어왔어. 안녕. 네. 너도 들어가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더 큰 친구들이 악기를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고스트 베이스였어요. 안 보인다고 악기만 둥둥 떠다닌다고. 근데 저도 악기 매면은 악기에 다리만 있어요. 그러면 악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악기 패밀리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는 그 현악기 중에서도 가장 큰 악기이고요. 저 아이의 역할은 사실은 되게 솔리스트한 곡을 하기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좀 해줘요. 우울하기도 하고 악기 제가? 소리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따가 더블 베이스는 우울하다? 네, 조금 물론 진짜 잘하고 높은 음을 진짜 잘 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 아이의 본형 네. 형은 오케스트라에서 맨 뒤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낮은 음을 정말 쫙 밑으로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없으면 아주, 네, 허하죠. 지휘자는 없어도 베이스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없어도 된다. 있어야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야죠. 오케스트라 지휘가 있어야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네. 베이스가 없는 것보단 지휘자가 없는 게 그나마 구성. 베이스가 차라리 지휘를 하겠다. 아니죠. 악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따라하면 되니까. 더블 베이스랑 콘트라 베이스 이제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악기입니다. 근데 더블 베이스라는 어원은 영어에서 나온 어원이고요. 콘트라 베이스라는 말은 없다고 해요. 콘트라 바스라고 해서 독일식 또 유럽식의 어원이라고 해요. 바순이랑 파곳이랑 똑같은 거듯이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콘트라 바스에서 콘트라 베이스로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나가서 콘트라 베이스를 얘기하시면 아마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더블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든지 미국에 갔을 때는 아니면 유럽에 갔을 때는 콘트라 바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같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면 네. 왜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 왜 네. 콘트라 베이스 악기들을 이렇게 놔두고 다니냐 왜 그런가요? 네. 사실 법은 아닙니다. 갖고 네.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나오거나 나갈 때 우르르 들어왔다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쵸? 이런
첼로만 해도 내가 네. 이렇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더블 베이스는 정말 누가 이렇게 치고 가도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은 리허설 끝나고 악기를 두고 저희 몸만 나갔다가 연주할 네. 때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우르르 나갔다 들어올 때 베이스 막 6대 8대가 다 악기를 무겁... 들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악기가 무겁죠.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뜨릴 염려도 있고 하니까 아니 활 케이스도 바이올린만 해요. 이거 양궁인형 국궁인형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근데 미국에서 들고 다니면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라고 꼭 얘기를 해요.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악기일수록 비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혹시 더블 베이스가 제일 비싼가요? 베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악기를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비싼 악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십억짜리 악기는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네. 비싸다 느낌의 정도의 악기면 얼마? 8천만 원 이상? 생각보다 엄청 그러진 않네요. 그러면은 네.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악기는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저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제 악기는 5천 아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천부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첼로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탈 때 좌석을 하나 더 사거든요. 웬만하면은 더블 베이스는 근데 비행기 어떻게 타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네. 기내에 들고 탔다는 사람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요를님께서는 첼로를 한 사람 것만 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4석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 워낙 크니까 이만큼을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대신에 악기가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걸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하드 케이스가 냉장고만 나... 해요. 근데 그거 바퀴 있죠? 네 바퀴가 있고 들 수는 없어요. 거의 바퀴로 이제 밀거나 끌거나 뭐 누가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형 수화물로 해서 돈을 많이 내고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럼 악기 같은 거 이렇게 보내는 거? 일단 편도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400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왕복이면 한 800불. 뉴욕행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웬만한 분들은 화물로도 보내는데 현지에서 악기를 빌려서 막 오디션 보고 막 네, 이러던데? 저는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제 네.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몇 번 봤는데 네.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에 오디션이 난다면 네. 거기에 이제 악기사에서 한 며칠 빌려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적응하는데 또 좀 시간이 걸려. 네, 그냥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악기 빌리는 거는 얼마 정도 해요? 또 보험료까지 매기더라고요. 아, 한국은 그런 거 없는데. 그렇죠. 한국은 화선이 되면 그거 우리가 책임지는 걸로 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보험료를 맞아, 매겨요. 맞아, 맞아. 진짜 좋은 악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네, 몇십만 원 했던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은 웬만하면은 오디션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차 타고 갈 수 있는 정도. 어쩌다가 근데 저렇게 큰 악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바이올린을 좀 오래 했었었는데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그 F홀이 바로 귀 옆에 있다 보니까 음정이 틀리거나 이러면 너무 이게 시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음이 저랑 안 맞다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악기라는 거는 계속 하고는 싶은데 네. 근데 저희 오빠가 더블 베이스 악기를 전공했었었거든요. 오빠가 군대 갔을 때 이 악기가 집에서 그냥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뚱뚱 띵겨봤는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저 이거는 좀만 틀려도 모르겠다 하고서 그때 선생님 찾아가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중학교도 예중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악기를 중학교 2학년 말 이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중을 다니지는 못했어요. 진짜 늦게 시작했네요? 그쵸.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베이스를 중학교 때쯤 시작하는 게 그게 거의 기준이었고 요즘은 초등학교 때 안 하면 이제 대학 가면 힘들대요. 그럼 고등학교는 저는 요를님과는 다른 선화 예고를 나왔습니다. 선화! 네. 선화 나오고 이제 서울대 네. 가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신 거죠? 네. 미국은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랑 오케스트라 전문 과정 하나 더 해가지고 3년 있었습니다. 그럼 악기가 크니까 등치 큰 사람이 잘하나요? 이거 그럼... 좋은 질문인데 이건 진짜 나뉘어져요. 손가락 길고 크고 막 몸집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낮은 소리를 정말 잘 내고요. 근데 저처럼 그들에 비해 왜소하다고 하면 네. 왜소할 수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그들보단 좀 섬세함으로 좀 승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대 정시로 가셨어요? 수시로 가셨어요? 저는 수시로 갔고요. 재수를 근데 한번 했습니다. 그럼 거의 수석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수시로 들어간 거는 보통 3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러면 수시는 몇 명 뽑는데요? 수시는 한 명 뽑거나 안 뽑거나. 근데 안 뽑을 때가 더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 한 4년 만에 들어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수시를 그럼 4년 만에 뽑힌 거야? 네네네. 그때는 그랬어요. 수제국
아니구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을 일단 TO가 나면 그거의 3배수, 그러니까 3명만 1차에서 걸러내요. 그러니까 서울대 네. 수시는 그때 당시에 아무나 넣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콩쿨에서 입상을 해야지만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었어요. 접수?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무조건 3배수만 돼서 제가 입시를 보러 갔을 네. 때 베이스는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럼 혹시 정시에는 몇 명 왔는지 전혀 모르죠. 보통 서울대는요 수능 점수가 꽤 높아야 또 접수를 할 수가 있었어서 다른 학교처럼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10명에서 15명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수시로 또 들어가시고 좀 잘 하시잖아요. 아, 잘 했었죠. 유학 갈 때 또 장학금도 네. 좀 받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80%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이 사실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제가 장학금을 100%를 받는다 해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같이 살았어요. 쉐어하우스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다니신 맨하탄 음대는 학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5만 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올랐겠죠? 그쵸, 그때가 매년 오르죠. 네네. 학비가. 그러면 혹시 유학 가가지고 좀 힘들었던 좀 아무래도 제일 힘든 있어요? 거는 요르님도 아마 유학 생활 때 느끼셨겠지만 향수병이 아닐까요? 아, 홈식 어떨 때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맨하탄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접하기도 쉬웠고 아, 케이타운 네. 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홈식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에서 되게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듣고 유학을 간 케이스였잖아요. 네. 근데 가서 나보다 더 힘이 좋고 잘하는 친구들을 가끔 봤을 때는 약간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되나?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악기도 피지컬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맞아요. 악기도 타고난 피지컬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걔네들 한 시간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려면 몇 시간 더 해야 되는 약간 그리고 우리는 막 미친 듯이 해야지 되는 것들이 그들은 그냥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이렇게 악기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하거든요. 떨려요. 혹시 서울대 시험 보실 때 어떤 입시국 했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저는 이제 두 번을 봤었다고 했잖아요. 고3 때 거 짧게 한번 고3 때 거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커서 연주인데도 커다란 스피커 가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 좀 이제 다음에 혹시 하실 곡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생상에 곡물의 사육제라는 거 알죠? 알죠. 네, 들어보셨을 백조 있는 네. 첼로는 백조를 네, 하고 네. 더블 베이스는 코끼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울려요. 같아요. 정말 악기 하는 동안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악기는 진짜 제일 힘들 때는 비 오는 날 악기 옮길 때 그땐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우산도 들고 악기도 들고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비 맞거든요. 나는 맞을 수 있어. 괜찮아. 감기쯤 걸리면 되지. 근데 악기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악기 때문이라도 우산을 또 들어서 이렇게 씌워줘야 되나. 악기 맨날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악기가 또 하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가 멜로디 리드하고 첼로 받쳐주는 건 사실 잘 없죠. 그래서 이 둘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하면 첼로가 바이올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곡이 우리 처음 했어 오늘. 정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를 좀 소개할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1년 뒤에 또 만납시다. 그때 나면 연주 한번 합시다. 왜요? 같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합이 잘 맞지 않아요? 뭐 그렇게 원한다면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예. 연주 한번 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가 이 요를레이 구독자세요. 심지어 광팬이세요. 매번 저한테 링크를 보내시거든요. 어머. 이 아빠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말라고. 아빠 꿈 넣어주세요. 네네네.